잘 튀겨 하시네. 안녕하세요, 빙그님들! 수빙수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그제도 소고기 먹고 어제는 양고기 먹고 이래가지고 수산물을 조금 먹어야 될 풀타임이 한번 돌았거든요? 제가 오늘 뭘 가지고 왔냐면 제가 술안주로 좀 즐겨 먹는 그것은 바로 연어알입니다. 이거 하나 80g이거든요? 이거 19,900원 주고 샀습니다. 총 해가지고 이제 3개. 와우, 와우. 오, 색깔 아주 영롱영롱합니다. 알 하나하나마다 이 빛깔이 진짜 미쳤어요. 이 연어알을 그 암컷이 이렇게 품고 있어요. 산란기 처리된다 그러면은 산란을 하는 장소 있죠. 거기다가 알을 다다다다다 뿌려. 그러면은 수컷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촉촉촉촉촉촉촉촉 뿌려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수정이 돼가지고 연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봤을 때 알 안에 빨갛게 뭐가 떠있고 이런 식으로 터져가지고 안에 액체가 흘러나와요. 알 하나를 지금 먹어볼게요. 알을 딱 씹으면은 짠기와 감칠맛이 팍 터지는데 고등어 같은 거 구웠을 때 그 생선 기름 같은 거 있죠? 고기에 쫙 향이 올라옵니다. 이미 절임이 되어 있는 연어알 간장 절임을 구매한 겁니다. 저는 좀 많이 해서 먹고 싶다고 하면 냉동으로 해가지고 한 500g에 5-6만 원? 요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거 한 번 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즐겨 먹었어요. 이 연어알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정보를 알아봤는데 1670년 경부인 안동 장씨라 불리던 장계향님이 1598년도부터 1680년도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오, 오래 사셨네. 이 남긴 음식 디미방이다. 그 안에 연어알에 대한 설명도 있는 거예요. 제목 연어난. 선생님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연어난을 볕에 물 놓아 두고 붓으로 재물에 담가 지령국에 달여 붓고 두고 적은 단기에 여허 장독에 묻었다가 붓고 두도 소금만이 하야 담갔다 붓으라. 현대 번역 있거든요? 연어알을 볕에 말려두고 쓸 때 물에 담갔다가 간장국에 달였습니다. 작은 단지에 넣어 장독에 묻었다가 쓰기도 한다. 또 소금을 많이 넣은 물에 담갔다가 쓰기도 한다. 전 오늘 맛있는 요리를 해먹고요. 이 연어알이 열에 받으면 어떨지, 끓이면 어떨지, 구우면 어떨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빙그랜들 제가 몇 가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간된 밥, 연어. 연어알 같은 경우에는 메인 요리에 감칠맛을 주기 위해 곁들여지는 고명 같은 느낌으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초밥집 가면은 김 싸져 있는 밥에 위에 연어알 이렇게 올라가고 그거는 이제 연어알을 메인으로 먹는 연어알 초밥. 연어 덮밥에다가 연어알 먼치 부어가지고 연어랑 같이 먹는 연어알 덮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밥 간 살짝 해야 돼요. 그 단초물로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깔고 워이. 연어를 좀 썰어줄게요. 그럼 이제 반쪽은 이제 연어알로 확 덮어버릴 거야. 오케이. 널찍하게 널찍하게 이렇게. 으이 맛있겠네.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서 오로케 오로케 오로케. 으이 미쳤네. 이 시소입을 갖다가 반쪽 쪼갈라가지고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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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부분에다가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연어알 부어버려. 이만치. 으이 너무 많이 부었나? 너무 맛있어. 아 미쳤네. 시소를 가운데다 깔았어야 됐나? 연어알 이만치 덮밥. 아우 모르겠다. 플레이팅 어렵다. 아까 걸로 써주세요. 이거 다 편집해주시고요. 일단 연어알이랑 밥을 살짝 퍼. 연어를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연어가 연어알을 품고 있는 거지. 이렇게 초생강을 갖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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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줘. 이렇게. 자 그럼 먹어볼게요. 연어 알을 품은 연어 덮밥 하루예요. 하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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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노노노노 가든다 노노노노 가든다. 시소에다가 한번 싸먹어야겠어요. 맛있는 초밥처럼 생겼지 이렇게. 아 와 시소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고급스러워져요. 맛있는 감태. 요즘 감태에다가 이렇게 김밥 싸먹는 거 유행이잖아요. 감태가 바삭바삭거리고 바다 향이 진하고 그러니까 오이 이렇게. 진짜 술 너무 땡겨서 안 되겠어. 와 이거는 못 참아. 오이 뿌리잔이네. 이렇게 맛있는 연어 알 덮밥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감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해주신 우리 풍구님들을 야요 짠. 아으! 바로 집어가지고. 매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실로 얇게 막 펴가지고 고기를 말려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이 나는 실 느낌이랄까? 여기다가 연어까지 올려. 연어 올리고 연어 알도 올려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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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는요 구워 삶아 튀겨보기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물을 일단 좀 끓일게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연어 부자 떡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네? 잠깐 설명하려고 잠깐 왔어요. 에 연어 부자냐? 아비부 아들 자. 부모님과 그 자녀들이 같이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나바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 집어넣을게요. 뭐야. 물이 왜 이렇게 하얗게 변하냐? 우와. 겉에가 이렇게 노랗게 익었네? 우와. 오! 완전 총알이야! 비비탄같이 생겼죠? 비비탄! 살구빛 아이보리 색깔이랄까? 아직 이 안쪽에 그 아까 주황빛으로 남아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남아있고요. 오! 소고기 기름처럼 약간 바뀌었고요. 엄청 질겨졌어요, 막이. 굉장히 크림치즈화 됐어요. 터질 때 좀 이상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 굽고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금방 오르니까 열이 오케이, 간다? 움직이네? 어머! 라라라라라 뭐야? 어머 세상에! 지금 그 약간 맥반석 오징어 구운 듯한 냄새 나거든요 지금? 오 이거 깜짝이야. 나 너무 무섭다. 걷어낼게요. 오 미쳤어. 이런 약간 그 옥수수나 뭐 팝콘 이런 소리가 나네요. 이거 보시면은 살구빛으로 익은 부분도 있는데 약간 누룽지처럼 이렇게 눌러지고 튀겨진 부분도 있어요. 촉감은 일단 엄청 딱딱해졌고요. 생선 구운 부분 중에 되게 튀기듯이 구워진 부분 있죠? 그 맛 그대로요. 술집 가면은 마른 안주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식용유로 한번 튀겨볼까 합니다. 기름은 근데 많이 안 두르고 살짝 요 정도만 해가지고 좀 바로 올려볼게요. 오, 나 근데 무섭다. 나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어. 오! 오! 잘 튀겨지네? 이제 진짜 잔해가 진짜 미쳤는데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연어알 절대 튀기지 마세요. 진짜 무기다 무기. 이거 핵폭탄이야. 연어알 튀긴 거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되게 충격적으로 튀겨졌거든요? 약간 그 눈꼭송이 마냥 튀김꽃이 피었어요. 튀김꽃. 그리고 쟤는 꽃송인데 얘는 완전 딱딱해졌어요. 지금 엄청 누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알맛이 나네. 아 이 무서운 꽃송이 이거. 이것도 알식감이야. 기본 연어알 크기가 이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크기 차이 나시죠? 원래 좀 맛있게 구워진다든지 맛있게 삶아진다든지 튀겨진다든지 이랬으면은 그거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 했거든요. 와 나 정신 나가서 못 하겠어. 저 맥주 한 잔은 하고 자려고 그러거든요. 평소에 먹던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초밥 쥐가지고 연어알을 이렇게 얘네들은요 김밥김 잘라가지고 군함김밥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이 이렇게 연어알을 집어가지고 오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또 얘는 어떡하지? 일단 올려. 에이 몇 개 안 되네요. 그냥 반쪽만 이렇게 하고 연어 부자 초밥, 연어알 군함, 연어알 삶은 군함, 연어알 튀긴 군함 그리고 이제 얘 올려야지. 연어 구이 반 군함까지 해가지고 안정! 아, 빙그린들 잘 맞췄습니다, 얘. 입술이 좀 하얘진 것 같다. 아주 창백해졌어, 얼굴도. 아, 까부르잔. 일단 밥 먹으면 조지세. 예, 오늘 이렇게 연어알로다가 인생 실험 좀 해봤습니다, 얘. 아, 인생 실험. 이렇게. 아. 연어회랑 연어알이랑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어 군함 이런 식으로 휴사에다가 이렇게 쌈 싸가지고 이렇게 와. 연어 삶은 거 오케이 이렇게
이건 밥이 아니에요. 크래커 먹어야 돼. 하나 뜯어가지고 여 위에다가 이거 요리크룸 해가지고 크래커랑 패류. 연어 알 향이 살짝 들어간 크림치즈. 해산물 관련된 것들이 크림치즈랑 은근히 잘 섞이네, 이런 것들이. 튀겨낸 군함. 아! 안 돼. 너무 질겨. 이건 그냥 마른 안주, 마른 안주. 구운 거, 구운 거. 야, 얘는 그냥 옥수수.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구워낸 식감. 근데 맛은 생선. 자, 연어 효능은 말입죠. 비타민 E가 풍부해가지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오메가3 같은 거 먹잖아요. 이 연어 알에도 오메가3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어가지고요.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죠. 비구님들도 연어 알 꼭 한번 사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냉동으로 해가지고 시켜 먹거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간장절임이나 이런 게 돼 있거든요. 해동시켜가지고 먹어도 굉장히 맛있게 초밥이나 뭐 덮밥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비록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우리 뱅구님들은 야요 야야야 바빠이. 나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당근 케이크 좀 먹어. 에이, 당근 케이크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지. 와, 미쳤다. 우리 엄마표 당근 케이크 제일 맛있는 거야.